자, 네,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될 게임은, 플레이를 한다. 네, 진행을 해보게 될 컨텐츠는, 네, 요즘 뜨는 게임. 자, 도미네이션즈, 예, 2편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그러면은, 네, 일단 먼저, 네, 일단 제가 지금, 네, 제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일단, 네, 타운 센터가 지금 고전 시대까지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농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5레벨에 다 찍어 놓은 상황입니다. 농장이랑 그 다음 캐러밴도 다 찍어 놨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게 고전 시대 들어와가지고, 네, 고전 시대 들어와가지고 이게 병마용이랑 자금성이랑, 뭐야. 아, 이거, 이러면 안 되죠. 자, 일단 노트르담으로 다시 변경해 주고요. 자, 콜로세움, 병마용, 자금성이랑 그다음 뭐였더라? 네, 노트르담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었는데 노트르담이 업그레이드 비용 줄여주는 거랑 그다음에 적공격 받지 않는 거, 그다음 매일 한번 보너스 골드 수확하는 거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하기로 예, 그냥 이거 한번 짓기로 했습니다. 근데 적을 공격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피는 있네요. 네, 480. 스톤엔지 피가 2400인 거 보면은 근데 이건 왜 있지? 공격은 안 받는데 막 스플래시 이런 거는 데미지를 입나? 예. 에이 모르겠네요, 일단. 그다음에 지금 지어야 되는 게 집은 지금 41만 원. 아니 근데 집값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저거? 집값이.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지? 아니 근데 이거 저건 진짜 너무한 거 같아요. 중세 시대 넘어가는데 50만 원인데 집값만 41만 원이야, 이거. 자, 그다음 이제 네 이제 좀 이따가 돈좀 모아가지고 이게 발리스타 하나 짓는다고 돈을 지금 다 써가지고 못 지었는데 네 이제 좀 이따가 돈좀 모아가지고 도서관도 이제 지어야죠. 네, 여기서 새로운 발명과 기술을 연구할 수 있죠. 근데 발명이랑 기술이라고 했는데 저기서 연구하는 게 뭔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저기서 되게 막좀 되게 게임을 판을 바꿀 수 있는 뭔가 되게 좀막 특이하고 재밌고 독창적인 뭐 이런 게, 아 독창적인은 좀 빼고 약간 그런 게 나오면은 게임이 되게 막 재밌다고 할수 있는데 뭔가 되게 예, 실망스럽게 그냥 피 얼마 늘린다, 공격력 얼마 늘린다, 그 다음에 뭐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좀 예, 약간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볼 만한 거는 일단 지금 연구해놓은 걸 한번 보면 일단 보병 같은 경우는 장갑 보병, 그 다음에 예 지금 이게 한국 특화 유닛이죠. 네자 이게 그 궁수를 이렇게 화랑으로 업그레이드 해놨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병대 공격할 때 데미지 4배, 그 다음에 낮은 HP, 기병에 취약하다는 게 약점이라고 하네요. 야 근데 초당 데미지가 23인데 수비병에 입히는 데미지가 92야. 자, 세긴 세네요, 애들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기마병도 하나 열렸는데, 기마병이 이게 되게. 피가 3000이더라고요, 애들이. 자, 그래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기마병이. 네, 원래는 저걸 좀 나중에 만들라고 했어요. 나중에 만들라고 했는데. 기마병 그. 네, 정의 기마병. 네, 그, 문명 특화윤의 기마병 5마리한테 그냥 방어물 싹싹 털리는 거 보고 만들었는데, 세기는 세더라고요. 저거 특화윤이 아니어도. 일단, 무엇보다 얘가 지금 피가 3000이야 돼가지고, 와우. 세긴 진짜 셌습니다. 자, 일단 3분 30초 동안 훈련할 수 있는 친구고, 그 다음, 기마돌격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약간, 그냥 자원을 털어오는 친구들인데, 이게 애들이, AI 자체가 그냥 자원 건물 보면 눈깔 뒤집어지고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맞든 말든 자원 건물만 치게 만들어 놔가지고, 얘들은 AI 개선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뭐, 뭔가 좀 상향이 없으면 안쓸것 같더라고요. 네. 뭐, 예, 이거 뭐 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선 쟤는 진짜 못쓸것 같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수비대 같은 경우도 예, 천천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성벽 같은 경우는 방어를 조금 신경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둘러놨습니다. 둘러쳐 놨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해놓으니까, 네, 이게 막상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작 공격이 안 오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먼저 선빵을 먼저 한대 때려가지고, 여기. 네, 1일, 예, 1일 1시간 전에 승리했다고 하죠.
먼저 한 대를 때려가지고 들어온 거지. 네, 지금 뭐가 되게 안 오더라고요. 이게 아마 네, 리그가 아직 브론즈도 안 올라가가지고 이게 매칭이 제대로 안 잡히는 건지 뭔지 몰라도 일단 지금은 아직 뭐가 잘안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게임 내에서 몰랐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네, 수정 기능이 엄청 좋더라고요. 이게 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예. 약간 좀뭐 해보신 분들이야 다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타운센터를 누르면 타운센터가 짠하고 나와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막 이런 거 없는 게임 같은 경우는 이걸 다 누르고 옮기고 보관함도 없어가지고 누르고 옮기고 누르고 옮기고 막 한쪽에다 치워놓은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두고 아 이것도 여기가 막고 있네 얘 다시 옮기고 이렇게 번거롭게 했어야 됐는데 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상당히 잘 해소해놨습니다. 자 이건 되게 좋더라고요. 자네그 다음에 숲 치우는 것도 이제 55,000원씩 하기 시작했고요. 미칠 것 같네요 진짜. 예어네 그러면 이제 네할 만한 건다한것 같으니까 자 전투 시작 한번 합시다. 아 그리고 한번 털려봤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일단 브금 좀 줄일게요. 아 근데 이건 너무 짱. 네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죠. 일단 이거는 네 지시겠다고 작성하신 것 같은데 이분? 아니 타운센터가 이거 승리하는 그건데 승리 조건인데 왜 저걸 저따가 지어놨대? 네 일단 내가 지든 말든 상대 병력에 피해만 주면 된다 그럼 안 털린다 이런 마인드인가요? 이런 마인드인가요? 근데 네, 되게 특이하네요. 자 그다음 여기는 아네아쟤네 아, 먹기 참 좋고 자 털자! 네, 투석기도 없고 하니까 그냥 한 곳에다 다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일정사 하겠습니다. 아, 네, 역시, 야, AI 만족스럽고요. 야, AI 만족스럽네요, 진짜. 나 지금, 나 그래야 이런 AI로 원했어. 막 진짜 막 자원 있으면 자원 먼저 때리지 않고 그냥 바로 방어물 달려가지고 막 방어물 다 때려 부시는 이런 애들. 네, 이런 애들이 좋은 거죠. 자 일단 방어물 모두 예, 모두 다 부쉈고요. 자 이제 예, 절 막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또 성문도 뽀개긴 뽀개야 되네요. 뒤에서부터 와가지고. 그다음 기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약탈할 만한 게좀 있긴 한데 야. 네 가시함정. 야 이거 잘못 밟았다 그냥. 어우 네 그냥 히치. 그냥 푹 하니까 그냥 이거 억 하고 죽네요 그냥. 자 일단 75% 데미지 달성했습니다. 아마 네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이기는 거 그냥 예 그냥 이기겠네요 이거는. 자 식량 건물도 모두 다 파괴했고요. 이제 이거까지만 부순 다음에 점사 한번 시켜줄게요. 자 그냥 돌아가면 될거 가지고 왜 자꾸 아 성문 부순 게 낫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애 하나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마지막으로 무역소만 털어주면 네, 끝납니다. 네, 그래도 이 게임이 되게 좀 약간 뭐, 네, 무과금로라고 해야 되나? 응? 뭐야. 네, 정복 진행도는 100%인데 지금, 네, 뭐두 개가 빠져있네요. 이게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뭐 털긴 털었으니까 그냥 들어갑시다. 일단 이 게임이 되게 약탈 측면에서 되게 좋은 게 상대가 들어와가지고 한번 신나게 털어가면은 이게 자원이 싸그리 다 털리는 게 아니고 일부만 털리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따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그런 거 없이 일부만 털리게 돼 있어가지고 네 그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수확 한번 해주고 오늘 리그 진입 한번 해볼까요? 브론즈까지. 자 일단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병력 한번 보충 좀할 걸. 여기 같은 경우는 예 발리스타에다가 지금 네,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라고 준비 한번 해놓은 다음에. 준비를 맞춰놓은 다음에 이제 좀 이따 귀찮으니까 좀 이따가 네, 좀 이따가 심시티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네요. 자 무섭구요. 자 무서우니까 딴 데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함정 하나 더 있고 어디 보자. 아이 딴데 가, 딴 데. 예. 어글 좀잘돼 있으니까 다른 데로 갈게요. 다른 데로 한번 가고. 야 잠깐만, 야 이거 매칭 왜 이래? 아야 매칭 왜 이래 이거? 아니 무슨 개몽이란 걸요? 일단 22레벨 철기, 철기 22레벨 저기 하나 있고. 네 일단 이분도 어글은 되게 잘해 놓으셨네요. 저기 하나 있는데 기병대 투입 한번 해주고, 기병대 투입 한번 해준 다음에 쟤들이 아마 먼저 털러 갈 겁니다. 그러면 외곽 쪽에다가 얘들 배치해가지고, 얘들 좀 배치해가지고, 자 외곽 쪽 자원검을 먼저 털고 있을게요. 네 보병 따위. 애들 피가 3000이다 얘들아. 얘네 피가 3000이다 얘들아. 아니면 화랑을, 예, 얘들을 여기다가 좀 추가시켜 놓을 걸 그랬나? 그게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자, 일단, 아, 네, 아까운 500원. 예, 일단 500원 하나 잘못하면 죽겠네요. 자, 완전 파괴해주고요. 오케이, 자, 달립니다. 자, 피해주고. 방어물 이제 남은 거는 저거밖에 없는데. 아 가시 함정 두 마리. 아 천원 날아갔네요. 근데 뭐 전리품으로 터는 게더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네 축복이었죠 이게 아마. 그피 축복인가? 네 지금 저도 지금 하나 박아놨는데 아마 그게 지금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 타운센터 하나 털었고요. 네그 다음에 구역품 하나 나왔네요. 근데 모피가 정작, 근데 모피는 용병 고용하는 거 말고 쓸데가 없어가지고, 네. 쓸데가 없어가지고 뭐, 네, 필요 없는 건데 그냥 나왔네요. 자, 아 근데 이번 건좀 피해가 큰데, 얘 하나 만드는데 5분씩 막 걸리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이건 복구하는 게. 아 근데 복구하는데 오래 걸려도 그냥 뭐 대충 껐다가 30분 지나고 들어오면 다시 원상복귀 돼 있겠죠. 네, 다시 원래대로 돼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얘들도 좀 소모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장갑 보면. 아. 네, 다음번에 얘네 한번 던져볼까요? 그냥 방어물 앞에다 죽으라고 던진 다음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얼마 안 남거나, 시간이 얼마 안 남거나 좀 뭔가, 네, 좀 그렇고 그렇게 된, 예, 시간이 얼마 안 남거나 아니면은 뭐 털만큼 털었다 승리가 확정됐다 하면은, 네, 승리가 확정되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그냥 빨리 감기 기능을 하나 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게 남은 거다 철걸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좀 지루해가지고. 자 50% 데미지 75% 데미지 그 다음 완전 파괴 타운센터 완료했습니다. 이게 50% 75%는 버그 때문에 안 나온 것 같네요. 자그 다음 7000원 7000원 얻어갔고요. 그 다음 가죽 하나에다가 모피 하나 얻어갔네요. 근데 저거 갈 색깔 저기 가죽 맞나요? 딴거 아니 딴 거일라나? 네 가죽 맞겠죠. 자 그러면은 재훈련을 할수 있네요. 자 얘네 한번 재훈련, 예, 재훈련 한번 해주고, 아니면 그냥 얘들을 빼버릴까? 두기 하면은 다섯 기아 근데 이 비율이 딱이네요. 이 비율, 네 그냥 이 비율이 딱 정확하게 딱 맞는 거 같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훈련소를 좀한 두업, 예, 이업 정도를 하면은 그냥 뭐 보병 다 지워버린, 예, 보병 다싹 몰아낸 다음에 저거 기마병으로 다 바꿀 수 있긴 한데 일단 지금은 저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분 1초 3분 2초, 예, 3분 남았습니다. 지금 드는 게 5원. 자, 네, 일단 뭐 지금 영상도 한 14분 정도를 찍어놨으니까, 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면 될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뭐 플레이 한번 보면은,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보는 건데, 야 역시 이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긴 대단해요. 이게 155렙에다가 지금 메달 수가 3,400개야. 이거 한번 들러봅시다 여기 어떻게 돼 있나. 자 보면은, 아 근데 이거 정보를 못 보는 건좀 약간 아쉽네요. 이게 뭐 하는 건지 한번 보고 싶은데, 일단 이거는, 예 이거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 근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캐러밴이 있대? 이거 차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차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다음 여기. 야, 포에다가 방패병? 아닌가? 잠깐만, 이거. 일단 이거 가빠이고 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포의 수성 트럭 이거는 약간 뭐야 이거 군의관도 있나 여기? 내가 이거 십자가 표시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나 보네요. 그 다음에 여긴 전차 갖다 놓고 전차 소총병에다가 포더 있고 이게 유정이었죠? 그 기름 뽑는데 그 다음 아 이게 유정이고 이게 아닌가? 업그레이드 해갖고 이렇게 됐나? 일단 대공포 하나에다가 포에다가 뭐 난리 났네요 아주 그냥 와우. 그 다음에 뭐 불가 이거 자금성 그 다음에 얘도 불가사인가 아닌가 얘는 그냥 업그레이드 좀 많이 해놓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산업시대까지 가니까 뭐 이런 게 있어. 아니 아 타운이 이거죠. 타운이 이거 뭐아 이제 하다하다 내 도시 한가운데다가 유적을 하나 짓고 다예 짓고 앉아있네요. 자 일단 기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근데 뭐 저런 거 보다 보면 지금 게임이 나온 지한 2주밖에 안 되긴 안 되는데 저런 거 보다 보면 이런 게임들이 참 네, 되게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어 있다는 거를 볼수 있긴 하죠. 현질이면 다 된다. 네, 현질이면은 뭐 게임 1주고 2주고 간에 그냥 최종 테크 다탄 다음에 그냥 업글 풀로 하고 막 이렇게 네, 업글 풀로 하고 그냥 이런 게다 되니까. 네, 아무튼 뭐,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일단 지금 일주일 정도 영상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 예아 근데 지금 영상을 원래는 좀 빨리빨리 찍으려고 했는데 한 3일에서 4일 사이 4일 간격으로 한 번에 한 번씩 찍으려고 했는데 예전에는 그게 됐어도 지금은 이제 힘들겠네요. 이제 네 이제 막 타운센터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면 아마 중세시대까지 가려고 하면 아마 얼마 걸리려나? 한 3일, 4일 이렇게 넘게 걸릴 것 같거든요. 예, 넘게 걸릴 것 같거든요. 고전시대 넘어올 때 이틀 넘게 걸렸으니까. 이틀 걸렸으니까. 이런 거랑 그 다음에 뭐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 자원 뭐 점점 많이 들어갈 거고 시간도 이제 점점 더 많이 쓰게 돼가지고. 아, 네. 개인적으로 좀 빨리 많이 찍고 싶은데, 네, 일단 그건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영상을 재밌게 잘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두 명. 이 정도는 없어도 되겠죠. 없어도 되겠죠, 아마. 50초 남아있는데, 가! 고고고! 네, 마지막. 자, 유종의 미를 한 거, 예. 끝내는 김에 한번 털어야죠.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발리스타 하나 있으니까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네, 다음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네, 이게 또 원래 전쟁이라는 게 그냥 이길 수 있는 상대만, 예, 이길 수 있는 상대와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되게 좀 허술하게 돼 있죠? 허술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택당. 자, 먼저 피해줄 수 있는 거 먼저 파괴하고. 그다음 이거는 캐러밴이 아니고 기병인 것 같은데? 네. 여기 기병이 또 있네요. 자, 일단 여기다가, 네, 화랑 좀 대체해 놓을게요. 야, 역시 기마병. 야, 단단하네요, 아주 그냥. 네, 이게 지금 뭘 두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단단하기 그지없네요, 아주. 애들이 그냥 안 죽어. 아직 다섯 마리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보병 상대로 되게 좋다고 하는데, 안 싸우나? 아, 일단 하나 죽었네요, 네. 일단 어택당 한번 찍어가지고 저거 파괴한 다음에 야 보병 잘 친다며. 아니 얘네 왜 이래 이거.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니 우선순위가 보병 아니었습니까 얘그 화랑들. 아니 무슨 때리라는 보병은 안 때리고 무슨 이상 건물을 치고 있어 애들이. 일단 이거 훈련 속으로 한번 들어가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애들 이거. 아 네, 우선순위가 뭔지. 아니 기마병은 진짜 착실하게 딱 방어물만 탈탈 털고 있는데 얘들은 유난히 이래요 얘들은.
자, 일단 타운센터 철거 들어가고요. 네, 철거 한번 들어가고, 시간이 1분 20초, 22초 남았는데. 일단 애들이 좀, 기마병 자체가 워낙에 느리네, 네, 느리고 공격력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네, 타운센터 철거, 일단 이기긴 이기는데 다 털진 못하겠네요. 이거 상황을 한번 보니까. 얘들아, 쓸데기 없는 거 털지 말고, 이거 털어, 이거. 아, 그 다음 이분도, 예, 뭔가. 길드가 있네요? 길드 있으면 맨날 불안하던데? 약간 좀 불안하던데? 이게 저번에 한번 먼저 때렸다가 이게 다시 얻어맞은 분도 그 길드 있던 분이어가지고, 아, 약간 좀 찜찜하네요. 일단, 아, 저 여기까지 한번 털어주고, 딴 데도 있, 아, 밭! 3, 2, 1. 아, 몰라, 그냥 이거 털어, 털어. 빨리 가, 빨리 가. 고고고! 자, 야, 옆쪽을! 야, 옆쪽을 때려야지! 어디가! 아, 나 지금 11초 남았는데, 아이. 아, 그래, 골드라도, 돈이라도 하나 깨라, 돈. 집 치지 말고. 일단 식량은 다 뽀겠네요. 자, 일단 뭐 돈이야. 어차피, 예, 저는 그냥 돈 특화 그 불가사의 하나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1500원 남겨두고 승리했습니다. 75% 데미지, 그 다음 타운센터 완료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예. 자,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훈련인데 장갑 뽑으면 못 빼나? 아니, 그래도 필요할라나 애들이? 네, 애들이, 장갑 보병이 없으면은 지금 10이니까, 안 되네요. 예, 그냥 뭐. 그냥 이 조합을 한번 유지해 봅시다. 자, 일단 800원 들여가지고, 네, 다시 한번, 네, 재훈련 하고요. 재훈련 한번 해주고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네, 지금 영상을 생각보다 오래 찍긴, 예, 지금 제 예상에는 한 15분? 한 그 정도 찍으면 괜찮게 찍은 거다, 예, 거의 괜찮게 찍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단 좀 많이 찍었네요. 자, 아무튼, 네, 영상을 재밌게 잘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